오늘 이제 5주차 무대 인사거든요. 네, 저희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배우분들 함께 오셨는데요.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강재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이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습니다. 예, 파묘가 이 영화가 정말 돈에 넘치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주차 또 무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이런 사랑들이 또 모여서 또 한국 영화도 더 분발하고 또 그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준이십니다. 예, 아유 천지신명이 도와야 이룰 수 있다는 천만관계 목숨에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영화의 존재 이유는 관객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파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고입니다. 아,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신 큰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고 이 시에서 만나는 이 상황이 정말 감사함으로 네,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이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박주영 연기한 김재철입니다. 초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도 배우로서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천만 영화, 이렇게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선배 배우님들은 어떤 기분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이렇게 배우 생활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저도 한별 일원으로서 이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진기하고 소중하고 예, 그런 요즘입니다. 예, 보내주신 성원 예, 잊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형님 같은 주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신역의 김선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무대에서 처음 왔어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 걸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를 연기한 김태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찍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서 이 순간도 너무 신기하고 정말 꿈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관심과 상을 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묘에서 박재용철 역할을 한 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일생의 배우로서 일생이 없을 수도 있는 천만 관계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영화 안 밖으로 큰 수혜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영화에서 나와 시집 잘 간 며느리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호환것을 연기한 김경호로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무대에 갔더니 경호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설레고 감사드리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무대 인사 이후 별명이 하나 생겼었어요. 공주라고 생겼었는데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 포함 전까지 8명에서 백설공주와 7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9단장이 되어보고 모시고 잘 모시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해를 연기한 김정입니다. 저희 영화가 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정말 의미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기억 남기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여러 의견 대신이 있으시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5주차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정말로 이런 영화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유 봐야지 봐야지 아우 이러서 분들 저러서 분들 이렇게 열어다 보신 분들 계시고 또 N차 관람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여태 이렇게 토요일날 저희 영화 보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식 마찬가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저희 분들 다시 한번 사진 찍고요. 우리 관객분들하고 찍을 거거든요. 조금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 천만 하면 다 같이 배우분들 호호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카메라 천만 호호싱!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메라 천만하고 저 이쪽으로 다 내려오시죠? 네.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방문인데요. 저희 평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